2019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육군 7군 단장 윤희철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집중상담을 실시하였고 약 95건의 상담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특급 전사 미달성 시 출타 통제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고 영외로 훈련을 나가는데 지급되는 식수의 수량이 제한되니 부적분은 개인이 구매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주 동안 이루어지는 야외 대대 전술 집중 훈련을 진행하는데 샤워장에는 녹물 냉수만 나와 제대로 씻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화장실 시설이 열악해 주둔지로 사용 중인 전술 텐트 옆 배수로에 용변을 본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악구보와 무장구보에 매우 집착을 하고 있고, 10km에서 5km 뛰는 구보에도 매우 집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절 등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7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6주 대대 전술 집중훈련 복귀 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야 행군 40km입니다. 군단장이 직접 나가 일일이 환자 열의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있어 환자들이 열의하지 못하고 장거리 행군에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단장이 직접 훈련 현장에 나와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이들을 열의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군단에서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어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도 큰 상황입니다. 환자에 대한 윤희철 중장의 왜곡된 인식은 환자들에게 소위 인식표를 달게 한 지시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7군 단장은 직접 구두 지시를 통해 체력 단련 제한 인원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표를 직접 여러분에게 배포된 공문에 보면 이 표식이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라고 규격이 딱 정해져서 아예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모두 이 표식을 달게 한 것이죠. 여기에는 병사와 간부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시 이후 7군단에서는 예하 부대에 체력 단련 시 환자에게 부착시킬 인식표 양식을 만들어 하달하였고, 가축을 등급별로 하자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뿐만 아니라 병명이 무엇인지, 가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는 진료를 한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라 목에다가 자신의 죄가 아닌데 목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병명을 걸고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 행태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난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뿐입니다. 이런 식의 지휘 방침은 도리어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중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장병들이 병을 참다가 영영 부대 문 밖에 못 나오는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